2스피드다 보니까 6:1, 4:1 변속 매직 캐스트란 뜻이에요. 캐스팅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랩터 모델입니다. 로박사의 피싱랩입니다. 오늘도 릴 하나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 아베트라는 릴이에요. 예전에 릴을 만드는 회사를 이렇게 세 부류로 구분을 한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가 3대 대기업, 종합조구회사죠. 다이와 시마노, 거기에 플러스 오쿠마까지 이렇게 나뉜다 말씀드렸고요. 그 두 번째 부류가 재벌, 대기업 산하의 회사. 예를 들면 미국의 그 펀드 회사 아래에 있는 퓨어피싱 같은 거, 그 아래 과거에 유명했던 미국과 유럽의 브랜드들이 왕창 모여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릴들. 그리고 세 번째 부류가 개인 회사입니다. 아, 그 개인 회사들 중에서 오늘 소개하는 이 아베트라는 브랜드가 속해요. 이 아베트라는 회사는 베이트릴만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부품은 제가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예, 크램프인데요. 뭐 껍데기도 안 깐 채로 그대로 고장력 상황에서 사용하라고 이렇게 릴 시트 아래 고정시키는 볼트로 고정시키는 장치입니다. SXJ의 64는 이게 2스피드다 보니까 6:1, 4:1 변속되는 MC는 매직 캐스트란 뜻이에요. 캐스팅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랩터 모델입니다. 이게 그 매직 캐스트라는 캐스팅 그것의 그 마그네틱 조절 스위치고요. 아, 이거는 라인 알람입니다. 따라락 소리 나게 하는. 일반 모델하고 이거 랩터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랩터 모델이라는 건 드랙이 굉장히 센 건데요. 이 센 드랙은 이렇게 일반 모델과 다르게 네, 글라이드 플레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달려 있어요. 스타 드랙이 아니라 이 릴은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레버 드랙입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제 프리가 되고요. 스풀 프리입니다. 점점 조여지죠, 드랙이. 요 부분에서 스톱이 돼요. 이게 최대는 아니고 내가 프리 세팅 해놓은 드랙치의 최대입니다. 여기서 거의 로까지 가려면 요 스위치를 누르고 더 앞으로 제끼면 완전히 드랙이 최대치로 조여져요. 랩터 모델은 드랙판이 이렇게 양쪽으로 드랙 마찰을 두 배 더 일으킬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내릴 땐 그냥 내리면 찰칵 빠지면서 보통 이 낚시를 할 때는 완전히 후리로 해서 줄을 푸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해 놓은 정도 어느 정도까지 올려서 낚시를 하고 입질이 오면 파이팅 도중에 가감을 합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드랙을 록을 해야겠다 그러면 올리고 더 끝까지 올리면 됩니다. 레버 드랙에 익숙해지면 의외로 편리해요. 그리고 이제 요게 변속 레버입니다. 돌리면 저속으로 감기다가 이렇게 하면 다시 빠져나오면서 철컥 기어가 변속이 돼요. 진짜 큰 물고기가 걸려서 이 힘들다 그럴 때는 이 스위치를 누르면 저속으로 변속이 돼서 아주 가볍게 감을 수가 있는 거죠. 완전한 이런
알루미늄 합금 원피스 프레임이에요. 스풀도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마린 그레이드 알루미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머지 부속들 모든 부품은 전부 스테인레스입니다. 기어도 완전히 스테인레스고. 그래서 오로지 마린 프레임과 스풀 이외에는 전부 풀 스테인레스 스틸로 강철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제일 작은 모델이에요. 요거는 SXJ라고 그러는. 요거보다 조금 큰 게 SX, 그거보다 더 큰 게 MXL, 그 다음에 JX, LX, HX, EX, TRX 이렇게 해서 쫙 8단계가 있어요. 제일 작은 거 두 가지는 요 사이즈죠. 지깅용으로 쓰기에 좋고요. 아니면 해외 괴어 낚시 뭐 아마존 같은 데 가서 미끼 던져도 그때 소형이고 힘이 좋으니까. 그 다음에 중간쯤 부류의 세 그 종류는 돌돔 낚시에들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고, 나머지 큰 사이즈 세 개는 뭐 트롤링용입니다. 이렇게 8단계로 나뉘는데 실은 종류가 몇십 가지로 확 불어나요. 같은 종류 안에도 일반이 있고, 캐스팅을 할 수 있는 매직 뭐 캐스팅 그러는 그 기능이 있는 거, 거기에 드랙을 강화시킨 랩터 모델이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투 스피드 모델이 있거나 싱글 스피드 모델, 대형 쪽으로 가서는 쓰리 스피드 모델도 있어요. 뭐 이렇게. 그리고 색상도 처음에는 은색밖에 없었던 걸로 전 기억을 하는데, 처음에 제가 이 오렌지색이 나와서 확 그냥 샀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총천연색으로 색상도 다양합니다. 이 아베트릴은 국내에도 의외로 사용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루어 낚시, 특히 지깅 이런 데 사용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돌돔 낚시용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돌돔 전문하시는 분들께서. 의외로 가격이 좀 일제 모델보다는 저렴을 합니다. 이 소형 모델은 뭐 $300에서 조금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면 $450 수준으로, 돌돔용도 그냥 기본형하고 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런 기능이 합쳐진 것까지 하면 $400에서 한 $550 수준. 이게 동급의 그 일제 시마노 다이와가 막 5만엔, 6만엔, 뭐 7만엔 이러는 거에 비해서 뭐 비싼 거는 8만원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30% 이상 저렴한 릴이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내에서는 자기네 나라 릴보다는 더 비싸게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의 이 아베트 딜러는 가격을 왜 그러는지 미국 정가에 한 두 배쯤을 붙여놨더라고요. 시마노 다이어보다 일부러 비싸게 해놓은 것 같은데, 만일에 국내에서 그런다고 그러면 아무도 거기 걸 안 사겠죠. 우리는 뭐 다 직구를 해버리지 않을까요? 근데 일본은 직구를 못하나? 아니면 못하게 하는지 뭐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일본 내에서는 비싼 일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안 비싼 일이에요. 아베트란 회사는 2002년도에 창립됐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항공기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었던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다들 이렇게 릴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항공기 부품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너는 이름이 좀 특이한데요, 엘러자잔이라는 성을 갖고 있는 해리 앤 사키스 브라더스예요. 해리라는 사람과 사키스라는 두 형제가 대표입니다. 이 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깅용, 또 원정 갈 때 서브릴로 미끼 이렇게 하나 던져 놨을 때 이거 좋겠다 라고 해서 구매를 했어요. 제가 지깅에는 베이트 릴을 잘 사용하지 않고, 전 스피닝 릴로 지깅하는 좀 오소독스다 보니까 별로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뭐 요즘 국내에서 지깅 하시면서 유연한 낚싯대로 베이트 릴 쓰시는 분들한테는 권할만 합니다. 가격이 시마노 다이아보다 저렴하니까요.
또 혹시 해외에 괴현 낚시를 준비하는 앵글러가 계시다면 루어 캐스팅이 아니라 이제 뭐 아마존의 그 이상하게 큰 메기 아니면 북미 지역에 뭐 철갑상어 낚시 같은 걸 가셔서 이렇게 미끼 던져 놓는 그런 낚시를 하신 계획이라면 사용하기에 아주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콤팩트하고 작고 튼튼하고 또 돌돔 낚시 하는 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일제릴보다는 성능 나쁘지 않고 더 좋다고 볼 수도 있는 면도 있습니다만 가격이 저렴하고 최근에는 낚시 춘추의 그 편집장인 이영규 편집장이 이 구입을 하려고 하길래 제가 이걸 권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 아베트릴 좋다. 그리고 과거에 지금 이영규 편집장의 전전 편집장인 허만가 편집장에게도 제가 이리를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마노 다이와리를 선택하지 않고 대체할 수 있는 일을 찾는 분이라 그러면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경쟁이 될 만한 베이트 릴입니다. 소형 모델이 있고 또 특이하게 캐스팅 마그네틱 브레이크가 달려있어서 캐스팅을 해도 백랫이 안 생기니까요. 루어 낚시든 돌돔 낚시든 혹시 진짜 일제릴에 좀 물린 분한테 정말 권합니다. 스피닝 릴에도 말이죠. 이런 시마노 다이와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좀 괜찮은 릴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 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